전당대회 가는 날 좀 걱정도 됐어요. 왜냐하면 날씨도 너무 덥고 올림픽 기간이고 그래서 참여가 어떻게 될까 하고 했었는데 전당대회장에 들어가 보니까 날씨보다도 우리 당원들 그 마음이 더욱 뜨거운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이만큼 우리 당원들이 당의 그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열망이 대단하구나. 앞으로 더욱 잘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당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우리 국민들 또 당원들의 그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가 큰데 모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국가관도 투철하시고 또 소명의식도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어저께 그 박상영 펜싱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 13대 9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밀려있는 그런 좀 급한 상황에서도 어제 TV 보셨나요? 뉴스에 보니까 그 선수가 할 수 있어 또 이렇게 되뇌면서 아주 좀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서 그렇게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또 그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여러 가지 안팎으로 나라 사정이 어렵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필요한 정신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해낼 수 있다,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사실 그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EU와 블룸버그에서 3년을 연속해서 우리나라의 그 혁신 지수가 1등이라고 계속 3년째 1위의 혁신 국가가 됐고 또 수출도 작년에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이 됐습니다. 지난 6월 달에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우리가 6위였는데 프랑스가 이게 6위가 한국이 되고 프랑스가 7위가 됐다고 우리 프랑스가 분발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큰 저력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국가 신용 등급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모든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모든 나라들이 등급이 하향되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이례적으로 상승 추세를 쭉 갖고 있으면서 그 AA라는 우리나라 사상 처음에 그런 좋은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이 해낸 일이거든요. 기업가도 뛰고 국민도 뛰고 뭐 벤처 투자가도 뛰고 전부 이렇게 해서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저력이 있다. 그런 어떤 좀 더 큰 자신감과 도전의식과 이제 어떤 용기를 가지고 뛴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제2의 한강의 기적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새 지도부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들이 더욱 지금보다 더 큰 어떤 긍지 뭐 이렇게 잘못하고 못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으로는 뭐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실제 이런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이런 저력을 보였기 때문에 좀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자. 이런 우리 지도부부터 이제 신념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 국민들께 어떤 마음을 갖고 힘을 내시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지금 당의 새 지도부에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반목하지 말고 민생정치에
모든 것을 좀 바쳐서 해나갔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되려면 우리 당부터 화합하고 또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럴 때 이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새누리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거든요. 급한 것이 추경 예산도 있고 또 우리 지역들을 전부 이렇게 같이 특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한 법인 규제 프리존 특별법 이것도 급하고 또 노동 개혁법도 한시가 급합니다. 이런 것을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 정부나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그 혁신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힘써 주시기를 드립니다. 그래서 그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의 삶도 지금보다 더 편안해질 수 있고 나라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지도부와 또 당, 정부, 우리가 국민이 하나가 돼서 나간다 하면 어떤 험난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. 실제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힘내셔서 우리는 헌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